자, 코트의 미스테리 시간입니다. 3월 7일자 방송 미스테리고요. 요거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재밌다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이 흥미로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 하면 어떻게 해요? 우측 상단에 프레젠테이션 있습니다. 로그인을 조금 해주시고요. 바로 되는데요? 아, 되나요? 네. 그만하십니다. 네. 템을 오른쪽 위로 올려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게 나오기 때문에 대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채팅은 왼쪽 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코트의 미스테리 시작하겠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둘이 나갔는데 돌아올 땐 혼자였다. 여기 두 명의 남녀가 있습니다. 때는 2017년이었습니다. 8월 21일 자전거를 타고 바다 근처를 지나가던 제임스. 그는 해변으로 밀려온 어떤 가방을 발견하는데요. 평소라면 크게 신경도 쓰지 않았을 그였지만 얼마 전 인근에서 있었던 한 여성의 실종 사건 때문에 가방을 눈여겨보았죠.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불안한 마음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랬지만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가방 안에는 실종된 여성의 몸이 들어있었거든요.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 사진에 나온 이 여성은 킴 월입니다. 1987년 3월 23일에 스웨덴 트렐레보리에서 태어난 킴 월은 사진작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 저널리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인도, 호주, 홍콩, 주재원 등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일했던 그녀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꿈꾸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 그녀는 올레라는 남성을 만납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고 덴마크에 위치한 한때 조선소이자 산업지역이었던 레프살렌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피터 매드슨이라는 괴짜 발명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피터의 얼굴을 여러분들 유심히 봐두시길 바랍니다. 이 피터라는 발명가는 15살 때 1미터가 조금 넘는 로켓을 직접 만들 정도로 발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로켓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는 것이 최초의 아마추어 우주여행자가 되고 싶은 것이 바로 피터의 꿈이었습니다. 피터는 자라면서 잠수함에도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용접과 공학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첫 잠수함을 만들게 됐습니다. 2005년에 만든 두 번째 잠수함은 덴마크 과학기술 박물관에도 전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이력을 내세워 피터는 2008년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세 번째 잠수함인 UC3 노틸러스를 완성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잠수함이 바로 피터가 만든 세 번째 잠수함이었습니다. 길이 18m, 무게 40톤, 8명까지 탑승 가능했던 5노트의 속도를 움직일 수 있었던 그가 만든 잠수함은 많은 이들의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011년에 그는 영화계에서 일했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잠수함에 다른 여성을 불러 관계를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성 편력이 좀 심했던 그였지만 프리랜서 기자로 일했던 킴월에게 그는 좋은 소재였습니다. 2017년 봄에 그녀는 그에게 두 번의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해 8월 10일에 그로부터 지금 자기 작업장으로 오게 된다면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답장이 옵니다. 급하게 오라는 피터의 답장이었죠. 이를 놓칠 리 없는 킴 월. 그녀는 그대로 그의 작업장으로 가 인터뷰를 갖게 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저녁에 잠수함을 타고 나머지 인터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녁에는 남자친구인 올레와 지인 몇 명이 모여 파티를 할 예정이었고 며칠 뒤 중국 일정이 잡혀 있어 그의 인터뷰는 지금도 충분했지만 막상 피터의 환대를 거절하기도 좀 그랬던 김월. 돌아간 다음에 확인한 뒤 연락 준다고 말하며 그녀는 그의 작업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올레와 이야기한 뒤 인터뷰를 하기로 남자친구에게 허락을 받고 파티를 하던 중 2시간 안에 끝내고 오겠다며 피터에게 갔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눈 둘. 그 뒤 둘은 잠수함을 타고 그녀의 지인들이 놀고 있는 곳을 지나치고 그때 킴월은 잠수함 위로 올라와 지인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인들 역시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며 사진을 찍어주었죠. 그녀가 떠나고 올레는 지인들과 술집으로 파티 장소를 옮겼고 얼마 뒤 오겠다던 그녀의 여자친구 킴월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올레, 난 지금 살아있어. 잠수하는 중이야. 사랑해. 커피랑 쿠키를 가져갈게. 좀만 기다려. 이때가 저녁 8시 16분이었습니다. 8시 29분에 그녀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 신호였죠. 금방 돌아올 것 같던 그녀가 10시가 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올레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죠. 혹시 몰라 피터의 작업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걱정된 그는 다음날 새벽 2시 넘어 해안 경비대에 일을 알렸습니다. 해군까지 동원이 되게 되어 이 사건은 해안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의 노력 끝에 오전 10시 무렵 코펜하겐 해안으로부터 남쪽으로 6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UC-3 노틸러스를 발견할 수 있었죠. 해안 경비대는 잠수함에 문제가 있는지 피터에게 무전을 했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죠. 매우 침착해 보였던 그의 말과는 달리 잠수함은 기능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결국 그가 구조된 뒤 잠수함은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이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구조된 사람은 피터 단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잠수함을 타고 갔던 킴월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안경찰은 그녀의 행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에, 피터, 당신의 잠수함을 타고 같이 갔던 킴월이라는 여자 어디 있죠? 그녀는 어디 있습니까? 아까 내려줬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확히 언제쯤이었죠? 10시 30분쯤이었을 거예요. 그 무렵에 레프살렌의 부두에 그녀를 내려줬습니다. 그녀가 연락이 안 되나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의 말투에 경찰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잠수함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으리라 여기기도 했죠. 그들은 그녀의 실종이 그와 연관이 있으리라 무언가 확신한 듯 보였습니다. 우선 경찰은 그가 조명을 켜지 않아 다른 배들을 위험하게 했다는 이유로 체포한 뒤 신문하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분명 10시 30분에 부두에 그녀를 내려줬다고 했었죠. 부두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 그녀가 잡혀야 피터의
알리바이가 성립이 될 텐데 그녀는 물론 잠수함조차 CCTV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실종 3일 뒤 경찰은 잠수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샅샅이 살펴봤죠. 화장실과 피터의 옷에서 키멀의 머리카락과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작업실에 있는 그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다며 절대 자기가 그 영상을 본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없었죠. 컴퓨터 하드 안에는 어떤 영상이 있었나 봅니다. 실종된 뒤 11일 뒤 해안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남성에 의해 몸통과 납파이프가 들어있는 가방이 발견됐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DNA를 확인했습니다. 가방에 있던 여자의 시체는 바로 놀랍게도 키머리였습니다. 납파이프는 떠오르지 못하도록 넣은 듯 보였죠. 가방이 바닷속에 영원히 가라앉길 바라는 누군가가 키머를 죽인 것이죠. 그녀의 몸이 발견되자 피터는 말을 바꿨습니다. 잠수함에는 이런 해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피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날 키몰이 출입문 해치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사실 그래서 전 당시 너무 당혹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녀를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몸이 멀쩡했어요. 사실이라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피터의 주장에 경찰은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다른 증거들을 찾기 위해 해안 일대를 비롯해 잠수함 이동 경로에 있는 바다 아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키멀의 옷과 운동화 칼, 앞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납파이프까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그녀의 머리를 비롯해 다른 신체 부위도 찾을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을 발견하기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던 탓에 그녀의 사인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해치의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는 피터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키멀의 머리를 발견했다고 했었죠. 그 발견된 머리에 그 어떤 골절의 흔적도 없었거든요. 그녀와 인터뷰하기 전 그가 모 사이트에 고통, 깊숙하게, 여자라는 단어를 검색했다는 것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거 앞에서 피터는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갑판 위쪽 해치의 머리를 부딪혀 그녀를 바다 속으로 던져버렸다는 피터의 주장과는 달리 그가 바꾼 증언은 자기가 갑판 위에 있을 때 잠수함이 고장나는 바람에 해치가 열리지 않았다고, 안에 있던 그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다시 말해 피터는 잠수함 밖에 서 있었다고 했었죠. 해치가 열리지 않아. 그리고 그는 간신히 해치를 열었을 때 이미 늦은 뒤였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최후가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해치의 머리를 부딪혀 즉사했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자신이 의심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를 끌어올려 바다에 유기하려 했지만 입구가 좁고 힘으로 끌어올릴 수 없어 신체를 나누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어차피 그녀는 사망했으니 해체할 때 고통은 없었을 거라는 뻔뻔한 말을 남깁니다. 들어보세요. 그녀는 이미 해치의 머리를 부딪혀
죽었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미 죽은 상태 아닙니까? 그녀를 바다 밖으로 보내주기 위해선 그녀의 몸을 절단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죽인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치기에 그녀의 몸에는 드라이버로 입힌 상처와 특정 부분의 10개가 넘는 자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궁하자 그거는 제가 상처를 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그녀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검찰은 그가 어긋난 성적 판타지 때문에 그녀를 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재판에서 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들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아마도 그 영상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포르노물의 영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논의 끝에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덴마크에서 한 명을 살해하고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굉장히 덴마크에선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피터는 살인 유죄 판결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량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2018년 그는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공격받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9월에 다큐멘터리에 출연합니다. 자신이 키머를 사실 살해했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같은 해 10월에 교도소 직원을 위협해 탈옥했다가 감옥으로부터 100m, 500m 떨어진 곳에서 또 체포가 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절대로 나쁜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피터. 차라리 이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만 마칩니다. 인데 이 덴마크의 발명가이자 공학자였던 이 페테르마센, 이 피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업계에서도 이 덴마크의 어떤 그 덴마크의 저 누구지? 일론 머스크라고 불렸던 사람이라 그래요. 예. 세계 유인 아마추어 우주 계획인 코펜하겐 준 궤도를 공동 창업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도 했었지만 공동 창업자랑 갈등이 있었고 아예 새로 로켓 마센 스페이스 랩을 창업했었다고 합니다. 바다 위에서 발사하는 로켓 관제를 위해 그는 아예 관제용 잠수함을 세 척이나 만들었었다고. 또 스페이스 랩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게 우주 정거장용 거주지도 만들었다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는 당시 우주 발사에 큰 투자를 하던 일론 머스크의 비견이 됐었던 업적을 남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2016년엔 그의 우주선 발사 도전을 다룬 다큐 영화도 제작이 됐었고요.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UC-3 노틸러스 문제가 있었던 그 잠수함 그 안에서 이제 또 실종된 적도 있었다고. 덴마크 해경의 노력 끝에 발견해내게 되고 다행히 그때 구조당해서 살아남았는데 그 참 죽을 뻔했던 일을 이렇게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 김 월을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그녀의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토막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네.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 잠수함을 일부러 침몰시켰었던
탈옥하는 그 사건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감옥에서 그 경비가 그렇게 삼엄한 감옥에서 어떤 방식으로 탈출을 했었냐면, 예, 이 사람이 그 발명가이고 또 저쪽 업계에선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고 유명인이잖아요 어쨌건. 근데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어떤 재료를 모아서 폭탄의 재료를 모아서 폭탄을 제조했다. 그리고 자기 몸에 폭탄이 장착돼 있다. 풀어주지 않으면 이 안에서 이걸 터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교도소 내부에서 그런 소동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예. 사제 폭탄을 몸에 두르고 교도관을 위협하고 교도소에서 탈옥을 진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서 나와서 예, 대치 중인 경찰과 맞닥뜨렸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만 있어보자. 아니 아무리 지가 뭐 발명가고 뭐 잠수함도 세 척이나 만들고 뭐 사건 일으키기 전에는 꽤나 이 존경받던 사람이었고 했는데 그런 존망을 받던 사람이 교도소에서 사제 폭탄을 만들 수가 있을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마치 아이언맨의 그 진짜 아이언맨 1 이야기처럼, 예. 너 아니지. 저거 폭탄 아니야. 붙어. 해가지고 결국 폭탄을 보니 개구라였던 거죠. 예. 2시간의 대치 끝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덴마크 일론 머스크라고 불렸던 사나이의 말로였습니다. 골 때리죠? 진짜 뛰어난 그 재주가 있었던 사람인데, 아이 참. 예. 아니 그 성욕이 어떻게 형성이 돼버린 거야? 예. 골 때린다니까. 보고 나서 와,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지? 지금도 교도소에 있겠죠?